합니다. 아, 리포터가 또 무슨 죄예요? 리포터 도와줬는데. 네? 뭐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를 낸 게 아니고 그냥 공항 패션이 존재하는 게 저는 화가 났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옷을 챙겨 입지 않아요. 진짜 예쁘게. 편하게 입고 네. 다니거든요. 정말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입고요? 그냥 입고 편하게 뭐 트레이닝복 입고 그냥 진짜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입어요. 네. 스케줄 다음에 연습이 있으면 트레이닝 입고 해요. 네. 운동화 신고 가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언젠가부터 공항 패션에 항상 그렇죠. 네, 이건 무슨 뭐 런웨이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사진 기자분도 항상 상주에 있고 네, 팬분들도 막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옷을 또 편하게 입다 보니까 약간 센스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말이죠 옷을 티셔츠를 하나가 있잖아요. 이런 티셔츠가 하나 있으면 이게 여름 반팔티면 올해 입었어요. 그럼 올해 한 뭐 세네 번 입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티셔츠 버려요? 맞아요. 또 입어야죠. 왜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려요? 멀쩡한데. 네. 이게 뭐 구멍이 났어요? 닳았어요? 아니면 뭐 찢어지면 버리겠지만. 아니, 멀쩡한 티인데 다음에 또 입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아, 작년에도 입은 걸? 네! 그랬지. 아니 그런 적도 있잖아. 촬영 입었어요. 네. 그날은 기자분들이 안 계세요. 그것도 맞더라고요. 그것도 맞더라고요. 허쉬 무슨 거죠? 네. 허쉬 무슨 네. 거죠? 그러다가 오늘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어. 갔는데 다른 가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기자분들이 되게 많아. 어부지리로. 네. 갑자기 언급결에 찍혀. 희한한 사진이 많이 올라. 그럼 역시 위에는 패션이 꽝? 뭐 이런 일. 테러리스트. 너무 하나요. 어, 네. 아,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아니, 사람이 비행기 타는데 편하게 입어야 왜냐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굳이 리포터한테 그럴 필요는 없잖아. 아, 예, 이러냐 가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여기서 곤충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 부르는 것도 좀 성격상 없잖아, 좀 있네. 네, 아, 그런 것도 있나봐요. 네, 뭐 아니면 도. 욱하는 게 좀. 네. 도리를 보면 잘 못 참고, 예, 이렇게. 이렇게 좀 그냥 약간...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괜찮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 그런 거니까. 우리는 사실 나오기라는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항 가면은. 나왔는데 그런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 얘가 나와 있으면 어디 가는데 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공항 패션도 그런데 얘 그런 거 있잖아요. 출근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아, 음악 프로. 네, 음악 프로에 네. 들어가면 그런 걸 찍히는데 저는 이제 MC를 했었거든요. 케이블. 출근길. 어떻게?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 팬분들이 아니라 되게 타 이렇게 팬분들에서 사진을 찍어 주세요. 그러면 승현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저번 주에 제가 이 티를 입었어요. 다음 주에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입을 수 있죠. 그 다음 주에도 입을 수도 있고 2주. 근데 내가 이걸 입었는데 한 번 더 찍힐까 봐 사진을 찾아봐요. 내가 맞아. 혹시 이걸 입었나?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출근길, 퇴근길이 되게 저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 말고 이렇게 뒤집어 입어요. 네, 뭐 일주일 내내 같이 입는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네, 맞아요. 다른 게 하나 없네. 자, 우리 김순둥 씨는 예. 아, 나 누군지 했어요. 김순둥 씨는 뭐 공항 갈 때도 이렇게 혼자 가요 혹시? 매니저랑 안 가고? 너무 머니까. 뭐 예, 근데 공항 갈 일이 거의 없네요. 공연. 예, 죄송합니다. 공항 갈 일 없는 것 때문에 예, 사과를 하세요. 네. 아니 실제로 뭐 리포터나 이렇게 좀 네티즌한테 화내본 적 있어요? 아, 좀 이건 좀 지나치네. 화나는 것도 있죠. 어떤 약간 경우? 이제 뭐 나쁜 역만 하다가 뭐 넌 가라 뭐 이런 식. 넌 평생 그런 역만 할 거야 뭐 이런. 아, 네티즌이 이게 나온 게 못되게 썼다 누군지 몰라도 형성 뭐 그게 이제 화가 나잖아요. 혼자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끌어. 그렇죠. 그러면 맞아. 살짝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집을 조용히 나가요. 나가서 집 앞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예, 편의점에서 예. 편의점에서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사가지고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혼자서 안주 없이 안주 없이 안주 없이 뭐 안주 살 틈이 없지. 빨리 이걸 말아야 되니까. 빨리 이걸 말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딱 한 병 먹고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치 없는 말에 상처받지 말아라. 네. 가치 없는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만 손해야. 그죠? 그쵸. 나만 손해 아니에요. 유 씨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승현 씨도. 그러니까 편의점을 빨리 찾아가세요.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아~ 소맥으로. 소맥으로.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아, 진짜, 네, 그럼... 진짜 한승연이나 유희가 편의점에서 혼자 이렇게 써주는 거 진짜. 같이 갈래?